안 그래? 라인 트레이서가 뭐지?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율 이동 로봇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선을 센서로 감지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잘했어! 바닥선은 검은색을 사용하는데 이때 검은선은 햄스터 로봇의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하게 돼. 그리고 바닥 센서는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바닥 센서는 검은색과 흰색을 구분할 수 있는데 흰색은 80에서 100 정도의 센서 값을 나타내고 검은색은 15보다 적은 수의 센서 값을 나타내. 그럼 색이 밝을수록 센서 값이 크고 색이 어두울수록 센서 값이 낮은 거네요? 맞아! 색깔별 바닥 센서 값을 잘 기억해둬. 그리고 주위 환경에 따라 값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값을 설정하는 게 좋아. 다음은 라인 트레이서의 이동 원리. 여기서는 햄스터 로봇이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설명할게. 직진할 때 동작 원리는 센서가 검은 선 위에 있으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센서가 흰색 바탕 위에 있으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 햄스터 로봇이 뒤뚱거리듯 앞으로 전진한다고. 아, 검은 선을 벗어났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 이게 햄스터 로봇의 직진 원리야. 이 직진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도 움직이는 거니까 뒤뚱거리는 햄스터 로봇의 움직임을 잘 기억해둬. 네. 자, 다음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원리. 왼쪽으로 꺾인 선을 만나게 되면 뒤뚱거리며 직진하던 햄스터 로봇의 센서가 어느 순간 흰색 바탕에 있게 되지. 따라서 검은 선을 만날 때까지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야. 다음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원리. 오른쪽으로 꺾인 검은 선을 만나면 뒤뚱거리며 직진하던 햄스터 로봇의 센서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지. 아, 왼쪽이랑 정말 다르네? 자, 그럼 지금 배운 라인 트레이서 원리를 이용해서 햄스터 로봇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어보자. 알고리즘은 제가 짜볼게요. 일단 프로그램 실행. 2단계는 바닥이 검은색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검은색인 건 어떻게 알지? 그건 아까 흰색일 때 센서 값이 80에서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작은 값이겠지. 하지만 환경에 따라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전하게 70 이하일 때로 정해볼까? 그게 좋겠다. 바닥이 검은색이면, 즉 센서 값이 70 이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잘했어! 여기서는 기존에 쓰던 블록들과 함께 왼쪽 바닥 센서 블록, 그리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정하기 블록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다음 3단계, 검은색이 아니면, 즉 센서 값이 70을 넘으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도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 정하기 블록을 써야겠죠? 그렇지! 마지막은 2, 3단계를 계속 반복한다. 어때요, 회장님? 다들 정말 잘했어! 지금 알고리즘대로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